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요즘, 올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이 순간순간 사건의 연속이지만 올해는 다른 일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60살을 맞이한 제 스스로에게 안식년을 주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을 뒤로한 채 잠시 나를 위해 한숨 돌리다 보니 재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출가한 두 딸이 한달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산바라지를 연달아 하고 나니 기력이 딸리더군요. 요즘은 산후조리원에 많이들 가지만 제 딸들은 타지에 살고 있어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저도 할수 없이 집을 몇 달간 비우고 딸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 집에 돌아와 밀린 집 정리까지 하다 보니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몸을 추스리는데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시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분이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하면 제일 먼저 구청 컴퓨터 교실을 다닐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컴퓨터야 인터넷 검색하고 어느 정도 글자만 찍으면 되지 따로 컴퓨터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고 물었죠.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은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세 군데에서 다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일단 집에서 가까운 동구청에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컴퓨터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배우고 있답니다. 한 강좌는 대부분 2주일 코스이지만 경우에 따라 3주일 프로그램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다 보니 2주일이면 10번, 3주일이면 15번의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그동안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파워 디렉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포토샵, 스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매일 다니다 보니 동구청이 제 학교 같아요. 하루에 9시 반, 1시 10분, 3시 반, 이렇게 세 개의 강좌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한 강좌만 들을 수 있어요. 교육을 원하는 분이 많다 보니 출석률이 60%가 안 되면 다음번에 신청할 수가 없답니다. 컴퓨터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날을 깜빡 잊고 놓치면 원하는 과목을 제때 수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청하는 날이 되면 9시부터 접수를 받는데 미리 컴퓨터를 켜놓고 원하는 과목에 클릭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8시 59분이 되면 60초부터 59, 58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그럴 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학구열에 불탔나 하면서 혼자 웃어요. 그 순간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 무슨 호기심 어린 일을 시도하는 기분이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신청해서 들은 과목은 한글 기초반이었어요. 한글 기초반 정도야 따라가겠지 하면서 갔는데 첫날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관리소에서 만든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만들 일이 없고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컴퓨터 기초반에 가니 표를 만들어서 글씨 넣기부터 그림 삽입 등 2주일 동안 정신 차릴 시간 없이 바쁘게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옆에 나보다 젊은 분이 앉았는데 그분은 ITQ 컴퓨터 자격증까지 있는데 오래전에 따서 많이 잊어버려 다시 배우러 왔다고 했어요. 그분 덕에 첫 스타트를 잘 끊은 셈이죠. 그림, 도형, 표 만들기 등등 처음 배우는 거라 금방 익혀지지가 않았는데 옆에서 잠깐씩 가르쳐주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실이 30명 정원인데 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이 계시지만 순간순간 설명을 놓칠 때 짝이 잠깐씩만 가르쳐줘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2주간 강의지만 매일 만나니 10번을 짝으로 지내는 셈이죠. 그 다음 한글 중국반 수업도 같이 들었지만 컴퓨터 접수순으로 앉기 때문에 짝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처음 짝자리가 내 뒷자리 옆이어서 꼭 물어볼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가서 묻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을 한 달간 매일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도 아니면서 한 달에 20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도움까지 받아서 밥 한번 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아니죠? 하고 물어서 겁먹지 말아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 밥도 같이 먹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기도 했어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스타트를 잘 끊어서 그런지 이제는 동구청 수업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선생님과 보조선생님들이 다 다른데 6개월을 다니다 보니 모든 선생님 수업도 골고루 듣게 되었어요. 물론 배우는 학생들도 눈에 익은 분들이 생기고요. 컴퓨터 교실은 여름에 잠시 방학을 했어요. 몇 주 쉬다가 8월 중순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오늘은 어떤 짝을 만날까 설레이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 학교 개학 날처럼요. 이왕이면 교육기간 동안 매일 만나는 짝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려면 우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컴퓨터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괜찮은 짝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과목을 들었는데 짝이 수시로 바뀌니 언제 만난 짝이었는지 기억이 엉킬 때도 있어요. 가끔씩 남자 짝도 만났는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그때는 조금만 모르는 게 생기면 보조 선생님을 괴롭히게 되더라고요. 자꾸 손을 들어 보조 선생님을 불러 물어보게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지만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이니 그때그때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팟캐스트 대본을 쓰면 그저 글만 쭉 써서 준비했는데 요즘은 표를 만들어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특수문자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을 배워 대용량 전송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포토샵을 배워 큰딸 가족사진과 작은딸 가족사진을 합성해 보기도 했어요. 한 과목을 배워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보람이라고 생각하니 배우는 즐거움도 큰 것 같아요. 요즘은 엑셀을 배우는데 여태까지 만든 개인 팟캐스트를 날짜, 회차, 제목, 배경음악 등을 엑셀에 정리해 보니 그동안 만든 것들이 한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론 동구청 수업을 하고 서구청에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루에 한 과목 습득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구청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 안에 도서실이 있는 것도 알게 되어 볼일을 보고 컴퓨터 시간보다 일찍 구청에 도착했을 때 도서실에 앉아 책을 읽어요. 큰 테이블이 하나 있는 방이다 보니 가족적인 분위기라 거기 계시는 분이 커피나 사탕 같은 걸 권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분들을 통해 알게 된 책을 빌려보기도 했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이 쓰신 인생 9단이란 책이 재밌더라고요.
교도소 봉사를 하시는 분이 인생 경험을 쓰신 내용인데 배울 점도 많았고요.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삶을 보는 것이 흥미롭기만 해요. 그리고 팟캐스트 활동을 하다 보니 동구청에서 진행되는 고향 포럼에서도 참석 요청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번 달이 벌써 고향 포럼 60회를 맞는다네요. 마침 고향 포럼 시간이 컴퓨터를 마친 후라 5층에서 컴퓨터를 마치고 바로 2층에 내려가 참석하고 왔어요. 요즘은 낯설게만 느껴지던 구청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오롯이 나만의 쉼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도 나름 행복하네요. 많은 분들도 구청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나들면서 무료 교육도 받고 멋진 이모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의 날개를 달기 바라면서 이혜인님의 시 행복의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의 얼굴. 이혜인.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